오늘 뉴스인 이슈는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네. 또 시작이 됐네요. 네. 오늘은 좀 공모주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싶은데 네. 사실 공모주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4월에 유일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기업이 있죠. 네, 오늘은 콘텐츠 제작사라고 하는 4x4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스펙 상장을 제외하고 4월에 출사표를 유일하게 던진 그런 기업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걸 출사표를 던지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예. 그런 만큼 대표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초입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굴을 들이밀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 희망가액 밴드가 있는데 그게 11,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상단은 14,0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확정 공모 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서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 이 주식에는 향후 이익이 이제 주식이 되겠죠. 이게 상장이 되니까 그런 예.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수요 예측 흥행 조짐이 예상된다는 좀 반가운 그런 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유통 가능 물량이 적어요. 20.66% 20.7%밖에 예. 되지 않아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품절주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침체된 아이폰 시장에서도 왠지 이거는 군계 일학의 면모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요 예측이 좋게 나온다면 비례배정 이런 분량에서 4,000:1 좀 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균등 배정 역시 추천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의 그 물량 수가 적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의견 또한 또 맞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점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고 오늘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부분에도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기업입니까? 이제 이 기업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라서 예. 실감형이라는 건 정말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일상 콘텐츠를 이제 자체 개발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초고화질, 굉장히 화소수 높은 그런 고화질의 영상 관련 그 콘텐츠, 플랫폼 유통 이런 부분에서도 한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예.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픽셀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I 기반으로 화질을 개선시키는 거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우리가 사진 영상을 키울 때 왠지 노이즈도 많이 끼고 얼룩덜룩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주 선명하고 초고화질로 볼 수 있게 구현하는 것이다 라면 되고 제품 안에도 이제 탑재가 돼서 왠지 느낌은 넷플릭스에서 비교적 화질 안 좋은 영상을 막 틀어도 해당 기기가 예. 예,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화질을 높여주는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대표적인데 그렇다 치면 이제 국내 대형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대화면 고화질 TV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납품을 했고 LG전자 그 CES 홍보 영상도 담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쪽이고 또 국립 익상박물관 뭐 미륵사지 실감 콘텐츠와 또 협업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시회용뿐만 아니라 뭐 고화질을 요구하는 굉장히 방향성이 많죠. 영화, 게임, 광고, 홍보 영상 다양하게 쓰이는데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93%니까 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 사법 비중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가 킷 커스톡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건데 예. 예, 국내 쪽 시장 점유율은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고화질의 영상들을 올려주면 그거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유명하다라고 하는 업체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셔터스톡이 있습니다. 이쪽도 당연히 고해상의 영상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인데다가 여기서 유통 플랫폼까지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좀 트렌디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또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뭐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승행에 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오늘 18일 발표죠. 예, 확정 공모가가 아무래도 한 4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네요. 예, 네, 기대가 예. 되네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시점을 또 일정을 알려드려야겠죠.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단독으로 주관사이거든요. 그래서 예. 증권사 뭐 청약하실 때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이게 청약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환불도 있죠. 20일 금요일 예. 예, 그리고 상장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청약 단위는 최소 10주예요. 그래서 청약 증거금이 만약에 희망 공모가가 14,000원 최상단으로 정해진다면 7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체별로 유통 금액이 있는데 기존 예. 주주 있고 뭐 일반 청약자 있고 기관 투자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기존 주주는 한 47억 원 정도 돼서 50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향후 이제 상장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권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임직원 34명의 그 규모를 봤더니 22만 1000주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장 직후 좀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3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아서 뭐 영향 좀 미미하고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임직원은 회사 전반적인 것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행사하게 되면은 좋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장 직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통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전환 사채 같은 것도 없고요. 구주 매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기존 주주가 과연 팔아치우느냐. 예. 이게 한 10.4% 정도 되는데 근데 대상이 최대 주주나 아니면 기존 주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주 매출 뭐 되더라도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사주 매각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발행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오히려 괜찮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확보를 한 공모 자금이 있을 겁니다.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운영 자금, 인력 확충 혹은 뭐 해외 법인 설립 이런 데에 쓰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 셔터스톡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음원 보유 업체를 막 인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시각 업체인데 청각까지 이런 부분으로 예. 좀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을 할 것이다. 카테고리를 확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현재 증권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좀 집중하는 분야인데다가 미래 먹거리로서 좀 신성장 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VR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런 일정들 속에서 투자 포인트가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포인트를 보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네. 정리해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와 예. 연결이 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좀 핫하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실감나게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아주 실감나게 구현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 근데 아쉬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뭐냐면 예. 드물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아직 그런데 가세화된 기업들이 많진 않죠. 예, 그걸 예.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4x4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작년에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이 한 222억 원, 영업이 한 40억 원 정도 났고 예. 3년간 수익성 추이를 쭉 보니까 매출이 좀 꾸준히 증가를 했고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높아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워낙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신사업 확장 기대감도 있는데 중요한 게 JYP 엔터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에코 마케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전략적 투자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데 홈쇼핑과는 버추얼 휴먼 루시 아시죠? 그 프로젝트 예. 함께 또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예, 향후 그렇다 보니까 엔터 셀럽이나 뭐 인터랙티브 메타 휴먼이나 이런 신사업 쪽으로 확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투자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좀 다수였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증권가 의견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약간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하셨는데 사실 예. 지금 성장주의 흐름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네. 예, 메타버스
싸면 성장주 쪽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드물게 작년에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앞으로 상장 이후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걸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너나 할 거 없이 전략적인 지분 투자 업체 뭐 JYP, 에코마케팅 말씀드렸지만 그 시너지 효과도 볼만하다 이런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KBCB 증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 인력들 그런 부분에서는 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확대가 돼 있고 다양한 산업 영역, 뭐 메타버스, 엔터 쪽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DB금융투자는 아직까지 관련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 플랫폼, 키커스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기 안착이 중요해서 지금 사업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안착시키는가도 주요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 상장한 메타버스 관련주, 그러니까 테마주로 엮어서 굉장히 뭐 있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나 DOU가 있었지만 올 초 들어서 30%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리스크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 이건 이제 투자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고나 엔터 시장은 국제, 국내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비 심리에 있거든요. 예. 현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전 세계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휘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무 안정성이나 사업이나 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고려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기업이 뛰어드는 그리고 뛰어들고 있는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성장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돌발 리스크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상위권들이 과점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주가 감소하고 단가가,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단가가 감소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뭐 신사업이 안타깝게 실패될 가능성, 그때는 주가가 꺾일 수 있으니까 알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데도 항상 주의 기려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4x4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일반 투자자 청약일은 내일과 내일 모레 양일간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증권가 의견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